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강찬입니다. 오늘은 말해서 관절염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께 드리는 설명을 쭉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절염, 발목 관절염입니다. 발목 관절염은 보통 0단계부터 정상인 0단계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눠요. 그래서 0단계, 1단계 때는 그리고 주로 이제 보존적 치료도 하고 약물 치료, 주사 치료 아니면 아주 간단한 관절경 수술 그런 걸 합니다. 근데 2단계, 3단계, 4단계 넘어가면 그게 잘안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외래에서 많이 듣는 얘기가 인공관절을 해야 되냐 아니면 관절을 붙이는 수술, 유합술이라고 하죠. 그걸 해야 되냐? 아니면 관절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단계나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아직 반 이상의 관절이 그래도 괜찮은 그런 상태인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인공관절이나 아니면 관절 고정술 말고 관절 남아있는 관절을 활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덜 아프게 관절염이 더 진행 안 되게 그런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발목 근위부에서 발목 여기 이제 뽑으시면 발목이잖아요. 관절염이 저기 발목 관절에 있는 건데 여기에서 뼈를 깎아갖고 잘라가지고 이 관절염의 관절의 방향을 이렇게 틀어주는 거예요. 되게 이제 관절염이 이렇게 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관절이 여기가 이쪽이 안쪽 복부뼈 쪽이 많이 다는데 이쪽은 괜찮은 경우가 많아요. 바깥쪽 복부뼈는. 그러면 발목 관절을 이제 이렇게 해서 자꾸 걸어서 아프니까 얘를 이렇게 틀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잘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뼈를 깎아가지고 발목 전체를 이렇게 틀어주면은 이제 이쪽에 있는 관절을 안 다른 관절, 관절염이 없는 관절을 쓰게 하고 이쪽에 있는 관절은 좀 재생시키는 그런 수술이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2단계, 3단계, 4단계 관절염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인공관절, 관절 유합술, 그리고 절골술 및 내골정술 이렇게 세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제 발목 엑스레이랑 CT를 잠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정상 예 이제 서서 엑스레이를 발목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거의 정상에 가까운 관절 사진이에요. 보시면 이게 이제 거골이라는 뼈고 이게 이제 견골이라는 뼈고 이게 이제 비골이라는 뼈입니다. 보시면서 보면 이거겠네요. 이거 거골, 비골, 견골 이 사이에 보면 이렇게 틈이 있죠. 틈. 여기 틈이 있습니다. 여기는 엑스레이는 지금 안 보이잖아요. 이안 보이는 건 왜냐면 뼈는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렇게 뼈 형태가 그대로 보여요. 그런데 근육이나 지방이나 피부나 연골은 잘안 보여요. 투명하게 투과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연골이 있는 부위예요. 그래서 이걸 확대해서 보시면 쭉 보시면 이 간격의 반 요만큼 아래는 이 거골뼈의 연골이고, 이 반의 간격의 반의 위는 이 견골뼈의 연골이에요. 여기도 이 간격의 반뚝 잘라서 이쪽은 이 안쪽 복순뼈 견골의 연골이고, 이 간격의 반쪽 뚝 잘라서 이쪽은 이쪽 거골의 연골이에요. 다만 엑스레이 단순 방사선 사진을 찍으면서 완전히 투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여기 이제 연골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간격이 일관되게 똑같아야 돼요. 여기 이제 발목 격자라고 그러는데 안쪽 복순뼈, 바깥쪽 복순뼈, 안쪽 복순뼈, 바깥쪽 복순뼈, 발목 관절 자체가 이제 이렇게 관절 간격이 동일해야 되는데 CT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기립성 CT랑 유사하게 이제 제가 개발한 CT 장비 이용한 건데 여기 보면 이렇게 균일하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균이라지 이렇게 여기 뭐가 있네요. 이분은 여기에 거골의 무혈성 괴사라는 게 있는 건데 오늘은 거골의 무혈성 괴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발목의 관절염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다가 이 관절 간격만 집중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관절 간격이 균일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자주 접질리거나 만성적으로 자주 접질리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접질리는 게 아닌데 보실까요? 옆에서 봤어도 이렇게 관절이 이쁘죠? 이게 왼쪽 발이고요. 오른쪽 발입니다. 옆에서 봐도 관절 간격이 이렇게 이뻐요. 약간의 굴곡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1단계, 0단계 이런 뭐 관절염이 있을 수도 있고 진단을 낼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발목을 꺾는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발목을 안쪽으로 확 꺾는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그래서 발목이 튼튼하면 얘가 안 벌어져요. 얘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벌어지고. 그래서 얘가 안쪽으로 오른쪽 발목을 안쪽으로 확 꺾었는데 안 벌어지죠. 더 꺾었어요. 더 꺾었어요. 확. 근데 조금 벌어지죠. 정상이에요. 자, 이번엔 왼쪽입니다. 왼쪽 발목을 안쪽으로 확 꺾었어요. 꺾었는데 안 벌어지죠. 이제는 더 꺾었어요. 더 꺾었는데 또안 벌어지죠. 이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관절에 이제 불안정성이 없는 것도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당기는 겁니다. 엑스레이에서 보면 발목을 지금 앞으로 이렇게 확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상 범위까지밖에 안 당겨져요. 왼발, 레프트. 오른발은 아까 앞에서 당겼던 것 같아요. 예, 오른발은 살짝 당겨지는데 이 환자분은 오른발은 살짝 벌어지는 뭐 그런 건 있습니다. 잠깐 당겨지고. 어쨌든 예,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했는데 불안정성 단아치도 테스트를 하고 그래서 불안정성이 심하면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이게 이제 관절에 관절염이 생길 가능성이 남들보다 높아요. 그래서 그런 테스트를 해보고 불안정성이 있는가도 확인을 해봐서 관절염이 이제 진행할 소지가 있다. 그럼 그거에 대한 주의를 드리고. 그런 다음에 시간이 지났거나 아니면 다른 관절, 류마티스 관절염, 골절 후에도 관절염이 생깁니다. 잘못 치료하면. 잘 치료해도, 관절내 골절에는 나중에 10년, 20년, 30년 지나면 관절염이 생길 가능성이 남들보다는 조금 더 높아요. 불안정성, 관절내 골절, 류마티스 관절염, 감염 후 관절염, 통풍성 관절염, 기타 등등등의 원인들이 발목의 관절염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 1, 2, 3, 4단계를 어떻게 나누냐 보면 요게 이제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막 골극이라는 게 생겨요. 뼈 조각이 뿌적뿌적뿌적뿌적뿌적뿌적 튀어나오고 아까도 이분도 이제 오른쪽 발목 보면 여기가 살짝 뼈쪽 튀어나왔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 CT도 보면 여기가 살짝 뼈쪽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골극이 있으면 1단계 정도 그리고 엑스레이 서서 기립성 서서 찍었는데 여기가 닿았어. 안쪽 복선보다 닿았어. 그럼 한 2단계 정도? 근데 지나고 봤는데 여기 위도 좀 닿으려 그래. 안쪽 복선뼈뿐만 아니라 위도 닿으려 그래. 그러면 2에서 3단계 정도? 위쪽 복선뼈 위에 이제 관절도 거의 다 협소해져 갖고 달랑말랑 달랑말랑해. 3단계 정도? 관절 자체가 다 닳아가지고 아예 연골 자체의 간격이 거의 없고 지저분하고 골극도 많이 생기고 4단계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관절 위험의 단계를 구분했는데 자 수술을 언제 하느냐 관절염이 1단계건 2단계건 3단계건 4단계건 통증이 없으면 안 합니다. 발목 관절 움직이는 거에 기능에 제한이 없으면 안 해요. 치료도 안 합니다. 물리치료건, 약물치료건, 운동치료건, 주사치료건, 수술치료건, 치료를 하는 건 기능을 못하거나 또는 통증이 조절이 안될때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이제 무통, 통증을 느끼는 그런 감각이 되게, 둔하신 분들이 계셔요. 웬만해서는 안 아파. 웬만해서는. 그런 분들은 관절염이 3단계, 4단계, 해도 안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일부분은 안 아프니까 관절염 있는데도 막 써. 그럼 그 관절염이 닳고 닳고 닳아서 관절이 발목 관절이 덜렁덜렁하신 분들이 있어요. 덜렁덜렁하신 분들. 덜렁. 덜렁.
이거는 아프지는 않지만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 자꾸 넘어질 수 있고, 자꾸 걸려서 넘어지고, 다른 데가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절의 기능을 못하는 분들, 안 아프지만 그분들은 수술하셔야 돼요. 다른 부위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자, 다시 정리하면 관절염이 1단계든 2단계든 3단계든 4단계든 관절염 자체가 통증이 잘 조절되고 또는 그리고 기능을 한다. 우리가 발목은 걷는 게 기능이잖아요. 발은 기능을 잘 한다. 그럼 굳이 치료를 안 해야 되는데 기능을 못 하거나 덜렁덜렁덜렁 통증이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시작합니다. 수술 치료는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고요. 약물 치료, 운동 치료 등의 보존 치료와 함께 주사 치료 등등을 해보고 그래도 2, 3개월 충분히 해봤는데도 통증의 조절이 안 되고 내가 10분도 못 걷고 한 블럭 300m, 500m도 못 걷고 아파서 그리고 내가 어디를 나가지를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생활에 제한이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통증이 없어도 아까도 어떤 경우 기능을 못하는 경우 덜렁덜렁덜렁덜렁 그런 경우는 통증이 없어도 수술을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하면서 많이 돌아왔네요. 이 정상에 가까운 관절 소견도 설명을 드리고 자 이제는 충분한 보전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도 못하고 또는 통증 조절이 안 될 때 그때 어떻게 하는가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